환율과 국제 유가의 하락, 글로벌 수요 부진 등에 겹쳐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한국은행은 11월 기준 수출 물가지수가 125.81로 10월보다 5.2%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.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전월 대비의 하락폭도 2009년 4월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. 다만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8.6% 높은 수준입니다.